안녕하세요. 은평성모병원 영양팀 임상영양사 김진수입니다. 항암치료를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좋은 영양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암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이렇게 양분하여 가려먹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식재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항암치료 도중에는 식욕부진이나 메스꺼움과 같은 다양한 식사와 관련된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를 잘 대처하면서 충분한 열량과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는 단백질 근본식품인 고기, 생선, 계란, 콩, 두부 등을 매 끼니 충분히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치료 과정 동안에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이 줄어들었다면 소량씩 자주 섭취하거나 중간중간 영양 밀도가 높은 간식들을 활용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항암 치료가 지속되다 보면 잘 못 먹고 힘이 든 것을 당연시 여기면서 영양 불량 상태가 심각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꾸준한 관심으로 잘 챙겨 먹는 것이 영양 불량을 방지하고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 환자분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이 영양보충 음료입니다. 아무래도 항암치료 과정 동안 식욕부진이나 메스꺼움 그리고 조기 포만감 등의 증상들로 인해서 식사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식사량이 줄어들다 보면 체중과 근육량 감소를 동반한 영양불량이 발생할 수 있고 영양불량과 근감소증은 치료 회복뿐만이 아니라 신체 활동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양보충 음료인데요. 영양보충 음료 한 팩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비타민, 무기질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간편하고도 효과적으로 영양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영양보충 음료는 당뇨병 환자용, 신장질환자용 등 다양한 제형들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환자분들의 상태나 기호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어떤 제형을 선택하실지 고민이 되신다면 진료를 보고 있는 병원의 영양사와 상담하시고 적절한 제품을 추천받으시면 됩니다. 유기농 식품이 농약에 덜 노출되어서 건강할 것이다. 일반 식품보다 영양성분적으로도 더 우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아직까지는 유기농 식품 섭취가 건강에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여부는 근거가 불확실합니다. 밀가루 음식, 단 음식, 유기농 음식 등 식품을 좋은 식품과 나쁜 식품으로 구분을 하면서 엄격한 식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항암치료 과정 동안에는 내가 어떤 음식을 가장 잘 먹을 수 있는지부터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치료 과정 동안 밥은 도저히 못 먹겠는데 라면은 먹을 수 있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라면에 계란이나 치즈를 넣어서 단백질을 보충할 수도 있고 콩나물이나 시래기 등의 채소들을 넣으면서 더욱더 영양가 있는 한 끼의 식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항암치료 과정 동안에 식사를 아예 못 하시거나 좋은 음식만 먹어야 한다는 강박으로 식사량이 전반적으로 급격히 줄어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고 건강하게 조리를 한다면 보다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항암치료의 경우에는 최근에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 등에 의해서 약제치료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치료하는 도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작용 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암제의 부작용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환자의 항암제의 효능을 보장할 수 있고 항암제의 효능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임상적 이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은평성모병원은 환자가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힘들 때 입원해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입니다. 환자의 증상 관리는 의료진과의 곧 소통이라고 생각됩니다. 항암 치료에 있어 소통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은평성모병원 의료진, 주치의와 간호사들은 환자들과 활발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암 환자들이 건강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과에 방사선 치료 받으러 오시면은
최소한 한 달 또 두 달 이상 매일매일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기 때문에 치료 너무 길다, 언제 끝나냐 많이 막막해들 하십니다. 하지만 치료 끝나는 날 다 똑같이 하시는 말씀은 아, 이날이 오긴 오네요. 잘 끝났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치료의 과정이 굉장히 좀 길고 지난한 터널 같을지라도 그 끝은 반드시 오게 마련이고 또 그 끝에는 환한 빛이 있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그 과정을 잘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료진들 믿어주시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드리겠습니다. 암의 종류, 치료 방법, 그리고 환자분들의 상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항암치료 중 식단은 모두 개별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암 환자이더라도 어떤 분에게는 맞는 식단이 다른 분에게는 맞지 않는 식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치료 후 집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요. 은평성모병원에서는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암 환자분들을 위해서 맞춤형 영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평성모병원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